아이롱은 저온이 될 것이고요. 덮개 아이롱은요, 고온 180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 윤기 많이 나네요. 마지막이라 한 번밖에 더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그냥 불을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우측에 하나, 둘, 셋, 넷. 좌측에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열펌키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요, 뿌리를 살리면서 이렇게 볼륨을 주면서 밑에 C컬에서 CS컬로 한번 믹스해서 한번 해볼게요. 근데 1차적으로 제가 모발 진단을 위해서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 10분 방치하고요. 그러니까 아쿠아프로틴 A를 가지고 샴푸하듯이 그냥 샴푸를 하세요. 하고 10분 방치해서 깨끗이 헹구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니까 모발은 가늘어요. 가는데 염색으로 인한 데미지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약간의 직모 같으면서도 친수성 곱슬을 살짝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한번 자 피카에 지금부터 쉽게 쉽고 빠른 전처리 없이 하는 연화법을 알려드릴게요. 피카는 전처리가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젖은 모발 상태에서 C3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믹스를 한 다음에 자, 염색이 되어서 손상이 되어 있는 모발에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포하신 다음에 자, 이 부분은 저희가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C1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경계선이 있는 데서 경계 두지 마시고 그냥 쭉 펼쳐주시면 돼요. 자,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어때요? 그래도 이 리치만큼 나와, 이 로또의 리치만큼 나와줘야 되는데, 한 1.5배 정도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피카의 미친 연화라 그래서 pH 9.5짜리에요. C1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제가 믹스했어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분명히 여기가 손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살포시 걷어내 주세요. 자, 걷어내시고 다시 한번 도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가까이 와 보시겠어요, 원장님? 자, 어때요? 반짝반짝하죠? 반짝반짝하면서 자, 이렇게 보시면 끝머리를 한번 제가 당겨 볼게요. 짱짱해요.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디자인 들어가겠습니다. 네. 트리플 연화 후에 홀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끝냈어요. 그래서 자, 원장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미친 연화의 확인법, 피카의 물구나무서기. 자, 이렇게 쓰면 연화가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수분 조절은 했고요. 지금부터 더블로 뿌리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자, 판넬은 90도 각도 들어주시고요. 자, 13mm 수분 조절하시고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13mm도 이렇게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근데 저희는 17mm로 그대로 이 판넬 그냥 그대로 드시고요. 다시 한번 수분 조절하시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빼시면, 자, 이렇게 두상 각도에 따라서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게 되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도 두상이 작아서 두 파트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우측에 먼저 하겠습니다. 자, 19mm에요. 19mm. 19mm, 덮개 한번 주시겠어요? 자, 19mm에서, 자, 여기서 우측에 첫 번째 판넬이에요. 자, 여기서 수분 한 뜸 날려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톡톡톡 하고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끝이 다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을 딱 덮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 버튼을 끄겠어요. 왜? 손상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버튼을 끄면 저온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만 활용하겠습니다. 네, 덮개 아이롱은 지금 180도예요.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펼쳐서 네. 자, 이렇게 내 앞으로 갖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에 첫 번째 바늘이에요. 좌측에 자, 여기서도 한 뜸 정도 기다려주세요. 한 뜸 정도 건조가 되고 나면 자,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죠?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현재는 19mm예요. 이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 해주시고요. 얘를 꺼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다르시고 또 다려주세요.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또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측에 두 번째 판넬은 제가 지금 22mm예요.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다려주세요. 한 뜸 정도. 자, 이렇게 톡톡톡 하고 잘 튀어 올라오죠? 네. 너무 재밌습니다. 자, 오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 덮으시고요. 손잡이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이롱이 꺼지면서 저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덮개 아이롱에 있는 고온 지금 180도로 하고 있어요. 얘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리시고 다려주시고 벌써 건조됐네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겠습니다. 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도 제가 지금 22mm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네, 그래서 한 뜸 정도만 건조가 되면 네, 와인딩 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수분이 많으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튀어나오지도 않으면서 아이롱이 뒤틀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한 뜸만 네, 건조시키면 와인딩 하시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살짝 건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자, 버튼을 꺼주세요. 하나, 둘, 셋. 됐죠?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두 바퀴. 자, 다려주시고, 여기도 다려주시고, 윤기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세 번째 판넬도 제가 지금 22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네, 한 뜸 정도만 수분이 건조가 된다면 네, 와인딩 하시기가 굉장히 쉬워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그죠? 지금 굉장히 많이 두껍게 제가 와인딩을 하고 있거든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빼주세요. 그 다음에 자, 연예인 덮개 덮으신 다음에 얘를 버튼을 두 번 눌러서 꺼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아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이걸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달아주시고요. 다시 한 번.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입니다. 좌측에 수분 건조가 돼서 저희는 수분 건조를 폴리로 이렇게 수분 조절을 폴리로 하고 있습니다. 자, 빗질 곱게 해주시고요. 자,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대겠습니다. 체인지 안 될까? 손이? 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아직 여기 끝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덮게 덮어주시고요. 버튼을 꺼주세요. 하나, 둘, 셋, 다리주기. 자, 윤기 많이 올라오죠? 자, 자려주시고. 자, 눈기 엄청 많이 올라오죠? 네. 오늘은 우리 그 서대문에 있는 사랑채 원장님께서 같이 개인 특강 들어가고 계십니다. 네. 열정이 대단하세요. 자, 저도 열심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마지막 판넬, 네 번째 판넬은 제가 19mm로 완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대주세요. 네. 19, 22, 19, 22, 뭐 아니면 19로 다, 아니면 22로 다, 이렇게 미리 수는요, 원장님들이 그냥 마음대로 디자인 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연예인 덮개 이렇게 덮어주시고요. 버튼을 꺼주시는 거예요. 손잡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온이 되겠죠, 아이롱은요. 그 다음에 덮개 아이롱에 고온을 활용해서, 자, 저온과 고온을 활용해서 아이롱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브를 만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쫙 다려주시고. 윤기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자,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네 번째 판넬이에요. 자, 19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뜸만.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오죠? 자, 근데, 자, 제가 디스커넥션으로 치다 보니까 이렇게 단차가 나요. 그래서 여기서 2초씩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네. 자, 2초. 끝뜸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초. 자, 다시 한번 2초. 다 들어갔어요. 빠지는 거 없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을 꺼주세요. 아니, 아이롱에 본체를 꺼주세요. 그 다음에 덮개 아이롱에 이 온도를 활용해서 자, 지금부터 아이롱은 저온이 될 것이고요. 덮개 아이롱은요, 고온 180도로 하고 있습니다. 오, 눈기 많이 나네요. 마지막이라 한 번밖에 더 던져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옆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우측에 하나, 둘, 셋, 넷. 좌측에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하이, 중화우의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리페어 클리닉으로 클리닉까지 다 했습니다. 활력있게 잘 나왔죠? 또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의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또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실까요, 원장님? 이렇게 해서 네, 한번 쭉 한 번만 더 싶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네,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